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인성지도사 과정 교육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 주제는 교육의 사회학적 기초입니다. 저는 이 시간 강의를 담당한 이화국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시간의 강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학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교육과 사회생활과 교육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의 사회적 기능을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계층과 교육의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학이란 무엇일까요? 교육사회학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교육사회학이란 교육현상을 사회학적 방법을 통해서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죠. 교육심리학은 교육현상을 심리학적 방법을 통해 탐구하는 학문, 교육철학은 교육현상을 철학적 방법을 통해서 탐구하는 학문, 이렇게 교육현상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연구하느냐 하는 그 연구 분야에 따라서 교육학의 분야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교육사회학은 교육체제, 교육시스템과 교육의 과정, 그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집단의 관계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교육사회학이 뭐 아직 독립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 교육학과 사회학을 접목시킨 학문의 영역이다 이런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교육학이 있고 여기 사회학이 있으면은 교육학과 사회학이 같이 겹치는 그런 부분이 바로 교육사회학의 연구 분야고 학문 방법이 적용이 되고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하나의 접근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사회학은 원래 그 실천지향적인 그런 학문이었는데 점차 교육현상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발견해내려는 학문지향적 교육사회학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교육실천을 향상시키려고 그런 실천적인 접근을 했던 것이 점차 학문을 체제를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교육의 몇 가지 면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교육의 사회적 측면인데요. 교육은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으나 사회도 영향을 미친다. 교육은 사회에서 교육이라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또는 뭐 학교를 만들고 또는 인력을 양성하고 해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주지만은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사회를 변화를 시키기도 하고 발전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교육과 사회는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습니다. 또 작은 범위에 생각하면은 교육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하고 배우는 사람,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교육 자체가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더 좁게는 교사와 학생, 학교 교육은 교사와 학생이 역할이 작동하는 하나의 사회적 체제이다. 교사라는 역할, 학생이라는 역할이 서로 관계해서 학교 교육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의 사회적인 측면은 학교 교육에서만 그런 교육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가정교육에서부터 그 다음에 직장이나 이런 기관교육 등에서도 그 사회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관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 같은 데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교육은 사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성장에 개입하고, 교육은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참여하는 그런 성인으로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이 교육은 그 성장에 개입을 해서 그 성장은 성인들이 사회 발전의 주체가 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 발전이라는 뭐냐면은 사회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가 좀더 민주적이고 상생적으로 될 때에 이걸 사회 발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시대가 흘러간다고 해서 사회가 계속 발전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대가 흘러가면 자연히 사회가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때는 후퇴한다고. 예를 들어서 나치들은 독일의 그런 사회 발전을 어떻게 했는지, 촉진한 건지. 그 다음에 일제 36년은 한국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저해가 되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 발전이라고 그럴 때는 더 민주적이고 상생적인 그런 사람과 사회의 상생적인 그런 관계 체제가 된다면은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사회와 교육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선 사회화라는 인간이 사회에서 담당하게 되는 역할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에서 결국 교육을 받은 학생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 겁니다. 어떤 직업을 갖건 자기가 개인적인 사업을 하건 일을 하게 될 건데, 그 하는 일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이 교육을 통해서 사회화, 즉 사회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익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듀리깽이라는 학자는 교육 자체가 사회화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사회화의 주된 기능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사회화의 주도권은 사회에 있습니다. 사회가 사회화의 목표와 내용과 방법을 결정해서 그 사회화에 필요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지만 그 사회화의 과정과 내용은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사회는 주도권을 가지고 사회화를 시키지만은 각 개인은 각자 자기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거기에 알맞은 사회화 과정과 내용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화는 한번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은 사회화가 뭐 초등학교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 중학교 영어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요즘은 평생 교육 체제에서 어쩌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에 따라서 교육이 사회화라고 했으니까 결국 사회화도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은 사회화와 함께 진행되면서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아까 교육은 사회화라고 그랬는데, 그 사회화와 교육이 함께 진행이 되면서, 사회는 교육에 영향을 끼치고, 교육은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화는 1차적으로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즉, 사회화를 함으로써 그 사회에 생존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1차적인 그런 목표고, 그 다음에 사회화를 잘 하면은 그 사회에 적응을 잘할수 있다. 그래서 적응에 초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교육은 실질적인 존재, 실존을 위한 것이고, 사회에 실제 존재하는, 어떻게 사회에서 존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지향하는 것은 수준오름에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면 교육을 받아가지고 좀더 좋은 교육을 받으면은 자기의 수준이 사회적인 신분이랄지, 경제적인 여건이랄지, 이런 수준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사회 문제로서의 교육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회와 관련해서 교육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사회에 대한 교육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교육의 기능이 문제가 있을 때는 이건 사회 문제로서의 교육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는 사회화를 넘어서는 교육입니다. 사회화의 과정에 예를 들어서 모든 국민이 필요한 그런 보통교육 또는 기본교육에서 사회화가 더 이상 시민으로 생활하는데 아주 전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교육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은 거기서 교육이 끝나지 않고 더 많은 교육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사회화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그런 과교육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현상으로서 교육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경제적이나 시간적인 이유 때문에 아주 교육은 아주 가치 있는 그런 활동이죠. 여기에 참여하는 게 제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고 그러면은 그게 거기에 따라서 사회 구조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죠. 다음엔 교육 권리의 침해입니다. 아주 민주적인 그런 국가에서는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사회적인 국가, 전제적인 국가에서는 교육의 권리를 국가에서 또는 그 사회에서 규제하고 간섭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수 학습이 외부의 방해 요인에 중단되는 것. 예를 들어서 이런 교육은 시키지 말아라. 종교적으로 대립되는 국가에서는 특히 그러겠죠. 이슬람 국가에서는 기독교에 관련된 교육을 못 시키게 할 것입니다. 교과 내용의 시대적 낙후도 사회 문제로서의 교육의 문제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의 시스템이 능동적으로 작동을 해서 교육의 내용이나 목표나 방법이나 이런 게좀더 발전적이 돼야 되는데 그 사회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교육 소재, 교육의 내용들이 교육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대적인 낙후로 작용해서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생활과 교육의 관계를 살펴보십시다. 첫째는 사회생활을 대상으로 한 교육인데요. 우리가 사회교육이 있죠. 사회 또는 사회생활이 있는데 사회생활 교육은 사회생활 그 자체를 교육의 주제로 삼을 수 있다. 사회 교육 주제가 사회생활이 교육 주제로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시키면은 교육에서는 사회생활에 대한 앎의 수준을 높이는 활동을 전개한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을수록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와 사회생활에 대한 지식이 늘어난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을 받아갖고 사회생활 주제를 교육에서 다루게 되면은 현재 사회생활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생활에 안고 있는 모순이나 문제점도 찾아낼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문제를 찾아내는 그런 생각을 진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회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고, 사회의 변천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교육이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생활과 분리된 교육. 이건, 사회생활과 교육이 얼마나 일치해야 되느냐는 학자의 관점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아동중심주의 같은 데서는 아동이 필요하고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항존주의나 본질주의에서는 아니다. 학문의 본질적인 구조나 탐구 과정을 알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다른 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교육은 사회의 지위적 역할에 적합한 능력을 함양시키고 증진시키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 사회의 생활과 분리된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교육이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학문중심주의에 조금 전에 얘기한 학문중심주의의 그런 교과 내용들은 각 교과의 핵심적인 지식의 구조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생활과 관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받는 것이 현실 생활에 적합한가 하는 문제를 야기를 시킬 수가 있고요. 이런 학문중심 그런 교과 내용은 학자나 직업인 능력을 함양하는 데는 적절한 교육과정이지만은 생활에 필요한 일반 생활인을 만드는 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시키고 증진을 시키는 데는 적절하지 못하다, 부실하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은 이런 학문과 생활, 사회생활을 이렇게 접목시킬 그런 필요가 있는데 학교 교육이 사회생활과 동떨어진 사회생활과 접목이 안 된 그런 소홀한 학교 교육이 되고 학교 교육이 운영이 된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항상 논의가 됐습니다. 사회변동에 따른 교육변화는 사회가 교육을 규정하고 사회가 교육에 영향을 끼친다고 그랬죠. 따라서 사회가 변동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교육도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가지 요인은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과거에 60년 살던 것이 요즘은 70년, 80년, 100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노년층이 급진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노년층이 어떻게 여가를 선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교육의 문제가 대두했고요. 중장년층이 직업을 전환하는 교육, 왜냐하면 50대만 돼도 사표를 내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면은 다른 제2의 직업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직업 전환을 하는 그런 교육이 되고 그 다음에 핵가족확산으로 중년, 장년, 노년 할 거 없이 전부 다 자기 혼자 사는 독신 가구가 많이 늘어나겠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가족이 어울려 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그런 교육을 했는데 이제는 혼자 사는 그런 홀로서기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 다음에 교육은 소통이라고 그랬죠. 교육은 소통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소통 방식이 변하면은 교육의 방식이 변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오프라인 교육 모든 것이 교사와 학생이 얼굴을 맞대고 앉아서 교육을 시켰지만은 지금은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온라인 교육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21세기에 가장 먼저 사라져야 될 직업이 현재 오프라인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교직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소통 방식의 변화가 SNS를 통해서 앞으로 교육이 이제는 이런 컴퓨터까지도 필요 없고 태블릿도 필요 없고 어쩌면 휴대폰을 가지고도 교육을 해야 될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직업 구조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직장이 자기가 취직을 하면 평생 직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회사에 취직하면 나는 여기서 내 생을 마친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요즘은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5년이나 10년에 있다 다른 회사에 옮기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회사에 옮기거나 또는 직업을 바꿔서 새로운 직업을 갖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평생 직장의 시대라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평생 직업을 가져야 되는 시대. 이 직업은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세 개, 네 개, 여러 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직무 수행 방식의 변화인데요. 과거에는 어떤 위계적인 지시 중심의 작업을 했습니다. 상급자, 하급자한테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하급자는 상급자가 시키는 대로 그런 일을 했지만은 요즘은 능력에 기초해서 협업 방식으로 서로 협조해 가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또는 어떤 1년에 단계화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하는 일만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자동차 조립 공장에서 자기는 헤드라이트만 붙이는 그런 일만 반복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문제를 풀어야 할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의 사회적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의 사회적 기능의 첫째적인 기능은 문화유산의 전달 기능입니다. 우리가 교육이 없으면은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이라는 문화를 받아서 다음 세대에 전달해 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교육은 사회화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 사회화 과정으로 가장 핵심적인 영향이, 핵심적인 역량 또는 기능이 문화유산을 전달해 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교육이라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출생해가지고 가정, 학교, 사회교육을 통해가지고 평생 영향을 받는 사회문화의 습득과정, 이것은 뭐냐면 교육은 사회화 과정이고 그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사회문화를 습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학교교육의 많은 것이 미래의 학생들이 전달받아야 될 과거의 우리의 문화 유산인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가, 우리 문화가 제공하는 지식, 기술, 가치, 규범, 언어, 이렇게 다 문화에 포함이 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의 생활양식과 행동양식을 후세들에게 학습하도록 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생활 양식이나 행동 양식이 전달이 되고 우리 사회 생활에 서로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문화라는 것은 문화를 이루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 규범의 동질성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과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살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끼리는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사는 것보다는 좀더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마찰이나 문제가 더 적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교육의 사회적 기능 중에서 가정교육도 교육의 사회적 기능을 하는 기관이고 학교 교육도 사회의 그런 사회적 기능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교육에서는 우선 사회의 규범이나 가치나 예절, 특히 인성과 같은 교육, 기본적인 인성 교육은 가정교육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가정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회화는 사회의 규범이나 가치나 예절을 배우는 것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교육에서는 이제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리고 집단 질서의 문화 가치를 배운다. 질서가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그런 지식과 기술과 규범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교육이 사회화라고 그랬는데, 교육이 사회화라고 그럴 경우는 이 보편적인 사회화와 특수한 사회화를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사회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합의된 가치와 신념을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가르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가치와 신념 또는 어떤 국가에서 국민이, 시민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가치와 신념 이런 거 이제 예를 들어서 의무교육으로 또는 보통교육을 통해서 가르치고 만약에 이게 대학교 수준 정도 간다면 이제 교양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을 가르치게 되죠. 특수사회화라는 건 이제 전문화된 이런 사회에서 자기 전문화된 그런 자기의 직업 능력을 향상을 시키기 위한 그런 직업교육 이런 것을 특수사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교육이라는 것은 보편적 사회화를 추구하는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특수한 사회화를 추구하는 전문 교육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육의 사회적 기능의 또 다른 것은 사회 통합의 기능입니다.
사회화라는, 교육이 사회화한다고 그랬으니까, 교육을 통해서, 즉, 사회화를 통해서, 교육의 기능은 그냥 유지하면서도, 조화된 사회, 가치관, 규범, 태도 등의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을 육성한다. 그러니까 교육이 사회화를 통해서 어떤 조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을 육성해주기 때문에 교육이 사회의 통합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교육의 사회화는 보편적인 그런 사회화도 있고 전문화된 사회화도 있는데 점차 직업이 전문화되기 때문에 이런 특수화되고 분화되고 전문화된 그런 교육을 받고 그 사람들이 사회기관으로 나갈 때 이렇게 특수화되고 분화된 그런 사회기관으로 나가서 활동을 하는데 이런 각 특수화된 그런 기관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특수문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특수문화에서만 적용이 되는 그런 사회화 가지고는 안 되죠. 보편적 사회화를 통해서 이 특수문화적인 문화 간의 그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역량도 길러줘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 내에서 비정상적인 일탈 행동을 하면은 제재를 가죠. 이것도 뭐냐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 어떤 다른 사람과 다른 행동을 하면은 제재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회화의 과정으로서 사회화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준비해 주는 그런 과정을 학교에서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능동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은 교육을 통한 공동의 사회의식과 사회의 총의, 전체적인 의견을 형성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그렇게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공통의 사회의식이라 이런 사회적인 종합된 의견을 형성한 그런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것이 교육의 사회 통합의 기능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육의 사회적 기능에서 학교 교육을 통한 사회적 통합 기능을 어떻게 이루어나가를 좀 더까지 관찰해보면 수업을 중심으로 정치적 사회화를 통한 심층적인 의식 구조의 변화.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해서 이 정치적인 사회화라는 것은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고 또 사회화를 통해서 그 교육 내용도 사실은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의 목표와 내용과 방법과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교육을 이수하는 사람들은 의식 구조 자체가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정치적인 그 사회화의 형태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이 학생들에게 공통의 이념과 사상, 그리고 가치관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게 하는 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학교 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지적 수준과 직접 수준이 향상이 되고 가치관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교육의 사회적 기능 중에서 하나가 학교 교육을 통한 사회 통합 기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의 사회적 기능의 또 다른 것은 사회 충원의 기능입니다. 사회 충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력을 선발하고 분류하고 배치하는 기능입니다. 학교에서는 교육의 기능이 있죠. 사회화 기능이 있고, 그렇게 해서 사회화를 시켜서 교육을 받은 그런 인력이 나오면은 그 인력을 선발하고, 분류하고, 배치하고 하는 것도 교육의 기능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중요한 그런, 교육이 사회로부터 받는 중요한 그런 요구는 인력을 잘 선발하고 분류하고 배치해라 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시켜서 인력을 양성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양성된 인력을 잘 목적에 맞게 선발하고 분류하고 배치하는 그런 일을 교육에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회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뭐 고시가 있고 또는 시험이 있고 뭐 인터뷰가 있고 다양한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우수한 어떤 학과를 나왔느냐, 성적이 얼마냐 이런 그런 교육의 성취 어떻게 생각하면 업적주의죠? 업적주의 교육의 요인에 따라서 사회충원이 이루어집니다. 어렵고 돈 많이 벌고 존경받는 그런 것은 더 좋은 대학, 좋은 학과,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교육의 성취, 교육의 업적이 뛰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을 통한 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사회의 충원이 이런 교육 업적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갈등론적인 입장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야, 이런 교육 업적주의에서 우수한 학생은 성공을 하고, 우수하지 않은 학생은 성공하지 못하고, 사회화가 잘된 학생은 성공을 하고, 교육 성취가 잘된 학생은 성공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갈등론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학교 교육이 업적주의적 사회 정의실현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회 정의실현보다, 계층의 재생산독으로 전락되었다. 그건 뭐냐면은 돈 있고 그다음에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 자녀들을 더잘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다시 돈 있고 권력 있는 사회에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회에서 역할과 기능을 찾아오고 그다음에 돈 없는 사람은 서민은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에 나중에 교육의 업적을 더 이룰 수가 없고, 더 낮은 직업에, 종류의 직업에 낮은 보수를 받고 일하는 그런 현상이 반복된다. 그래서 계층의 재생산독으로 전락되었다고 이렇게 갈등론적인 입장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의 지혜 이동의 기능. 이건 사실은 교육이 사회적 지위를 이동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였습니다.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난다고 그랬죠? 그건 뭐냐면 개천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있지만 그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학생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좀더 실력을 발휘하고 우수한 성적을 얻어가지고 사회에서 출세를 할수 있는 그런 사회적 신분의 상승을 할수 있는 역할을 교육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지위를, 사회적인 지위랄지, 그 다음에 어떤 사회로 이동할 것인가 하는 그런 요인이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자기 사실은 금수저인가, 흙수저인가,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자기가 취업해서 수입이 얼마인가, 그 다음에 학력, 자기 학력에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대졸자가 고졸자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올리죠. 학력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수입과 학력은 업적주의적인 그런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적에 따라서 그런 사회의 지위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업적에 따라서 사회의 지위가 이동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 나중에 사회에 가서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보수를 맞는지, 얼마나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이 장래 직업을 획득, 미래 어떤 직업을 자기가 획득할 것인가, 그 다음 미래에 얼마 많은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위치에 처할 것인가를 예언해주거나 보장해주는 역할을 한다. 물론 학교에서 일반적으로는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더 좋은 학교를 다닌 학생들이, 좋은 학과를 다닌 학생들이
나중에 더 성공하고 더 많은 사회경제적인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은 꼭 학교에서 그런 업적이 우수하다고 해서 사회에서 더 우수한 그런 위치에 있을 수는 꼭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 열등생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부는 그런 애원적인 성격도 있고 일부는 보장해주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이동은 수직적이냐 수평적이냐, 수평적이냐는 것은 같은 업무를 종사하면서 교사로서 있으면서 A학교에서 B학교로, B학교에서 C학교로 가는 건 수평적인 이동이죠. 그 다음에 A학교에서 교사로 있다가 B학교의 교감으로 가고 C학교의 교장으로 간 다음에 이것은 수직적인 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지위의 수직적인 이동을 더 갈망을 하죠. 그 다음에 교육의 사회적 기능의 또 다른 것은 사회 개혁의 기능입니다. 이것은 교육이 사회에게 미치는 그런 강력한 영향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교육이 기존 사회의 계승과 존속을 위한 그런 가장 앞에서 얘기하는 문화유산을 전달하고 현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교육의 주요 기능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현존 사회를 개혁하고 혁신하는 그런 기능을 교육이 가지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 발전시키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단순히 과거의 문화유산을 그대로 학습한 다음에 그대로 전달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의 문화유산을 학습하고 거기에 더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그 사회를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이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 사회를 주도하게 될 그런 학생을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생을 교육을 시킴으로써 학교 교육은 생활의 변화와 혁신에 앞장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은 미래 사회의 주인이고 미래 사회를 변화시키고 문화를 창조하고 변화시켜야 될 그런 역할을 해야 될 학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의 사회 변화와 계획의 주도적인 역할에 재건주의 교육 역할에 교육 원리가 잘 나타나고 있다고 그랬는데 재건주의는 교육을 통해서 현존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재건주의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재건주의의 그 대표적인 학자는 이제 브라멜드인데요. 브라멜드인데 재건주의자들은 현대사회의 이제 문화, 교육 그런 병폐를 지적하면서 교육이 이와 같은 사회적인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그런 문화를 보면은 생활, 건강, 교육 수준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활과 건강과 교육의 수준이 같을 수가 없어서 이것이 사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럼 교육은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걸 재생산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굶주림도 현대 사회가 갖는 그런 문화적인 병폐다. 대기 수질 공기의 오염도 심각한 문제다. 또 국가 간의 적대감과 증오심, 끊임없이 지구상에 전쟁이 일어나죠? 국가 간에, 특히 종교가 달라서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그런 전쟁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계속이 됐습니다. 요즘은 같은 이슬람에서도 수니파와
시아파가 수니파와 적대 관계를 이루면서 IS가 심각한 그런 문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인종 간의 긴장과 파괴 행위도 문제입니다. 인종 청소로는 그런 전쟁도 있죠. 그 다음에 전제적인 정치. 아직도 북한과 같은 그런 전제적인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있고 북한도 말은 민주주의입니다. 사회민주주의인데 말만 민주주의이지 민주화는 상관이 없는 전제적인 정치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부 현대사회의 문화적인 병폐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감각이 붕괴가 되고 매춘은 늘어나고 하는 것도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인 병폐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폭발적인 발달은 양면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폭발적인 발달에 의해서 사회에 우리한테 편리한 그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이 되는 반면에 우리를 모든 인류를 말살할 수 있는 그런 핵폭탄 제조 같은 것도 결국은 과학기술의 폭발적인 발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대사회의 문화의 병폐로 지적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의 사회적 기능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교육이 앞장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회계층과 교육의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회계층이라고 그러죠? 사실은 민주사회에서 사회계층이 없이 누구나가 똑같은 사회가 되면 좋겠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으면 좋지만은 인간이라는 게 정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의 계층이 생기는 거죠. 뭐에 따라서? 재산에 따라서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좋은 직업, 나쁜 직업, 사회적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이런 거 재산이나 교육이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가 비슷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생활 태도나 습관이나 행동, 가치관이 비슷하겠죠? 그래서 하나의 집단을 이룹니다. 그 집단이 사회계층이죠. 집단이 사회계층. 그러니까 뭐 상류층 또는 1% 상류층, 그 다음에 사회의 기저층, 여러 가지 사회의 중산층, 이런 사회의 계층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회계층은 하층에서 상층으로 또는 상층에서 하층으로 이동하는 개방적 구조다. 딱하니 막혀 있어서 벽돌로 막혀 있어서 하층은 상층으로 못 가고 상층은 하층으로 못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더 상층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상층에 오는 사람들은 실수를 해서 또 하층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개방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에 의해서 이런 사회 계층의 이동이 제한을 받으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은 사회 계층을 능력에 따라서 상승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이 노력을 않고 나태우면은 사회 계층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뭐 능력이 없고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노력을 하거나 않거나 사회 계층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건 사회 계층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럼 사회계층을 결정하는 그런 요인은 몇 가지가 있느냐면은 우선 재산과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상류사회냐, 중류사회냐, 하류사회냐를 나는 그런 게 제일 큰 것이 이제 재산이죠. 과거에는 사농공상 해가지고 자기 직업이 무엇이냐, 선비냐, 농사꾼이냐, 사농공, 공업인이냐, 상인이냐 따라서 그렇게 직업에 따라서 사회 계층을 했는데 요즘은 현대에 와서 자본주의에서는 돈 많은 것이 상류층입니다. 돈 많은 것이 상류층이고요. 그런데 그 돈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돈이 어떻게 해서 돈을 많게 갖게 되느냐,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또 그 돈을 얼마나 유지할 것이냐, 안전하게 유지할 것이냐, 그 부자가 요즘은 3대도 못 간다고 그러죠. 그게 안정성이 없으면은 그 사회계층이 별로 바람직한 사회계층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돈을 벌어도 도박을 해서 돈을 벌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높이 쳐주질 않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훌륭하고 사회적으로 신분을 더 높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우리나라의 문제는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과 능력에서 돈을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 부모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더구나 유산 중에서 땅을 받아가지고 국가의 발전 과정에서 땅 부자들이 갑자기 생기해서 그 부자들이 존경을 못 받는 그런 사회 현상을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과 수입의 질적인 면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 앞에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재산과 수입이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성실하게 이룬 것이라고 그러면 그건 존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직업입니다. 과거에는 산업공상이라는 그런, 그 다음에 산업공상 밑에 천민이 있었죠. 산업공상 위에 이제 왕족이나 귀족이 있었고요. 그런데 요즘 이제 직업에 따라 사회 계층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자 직업이라고 그러죠. 변호사, 판사, 뭐 검사, 의사 같은 사자 직업, 그런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그 직업의 종류가 많은 경우에는 수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직업은 현대 생활에서 수입이나 생활 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가리기 때문에 직업이 사회 계층의 결정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이나 훈련 기간이 길수록 사회에서 중요하고 권위가 있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교육 기간이 큰 의사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더 많은 인턴, 레지던트, 한 5년간의 추가 교육을 받죠. 그 다음에 대학도 다른 분야보다 더 교육 기간이 깁니다. 따라서 이렇게 교육기간이 길고 훈련이 힘들수록 그런 직업일수록 더 권위가 크고, 그 다음에 직업 여건, 작업 여건이 좋고, 그 다음에 수입도 많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입니다. 교육을 얼마나 받느냐, 이 교육의 수준이 많은 사람들의 일생 동안의 사회적 지위와 직접적 관련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나온 사람과 대학교 나온 사람은 고등학교 나온 사람에 비해서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수입이 상당히 많죠. 그 차이가 커서 더 많은 상류 사회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독일이나 그렇게 선진국에서는 이런 교육의 차이에 따라서, 학력에 따라서 이런 수입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민주적이고, 그 다음에 교육을 성공의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적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학 안 나오면 사람 행세를 못하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교육이 직위와 또 수입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오늘날은 매우 전문화되어 있죠.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화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려고 그러면은 그 습득은 기간이 오랫동안 길리고, 그 다음에 그 습득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교육이 원천적으로 직업에 영향을 미치고, 또 직업은 수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은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이 사회계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의 사회학적 기초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